법왕 일붕의 발길 따라 16번째 이야기 새로운 곳을 향하여 1964년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사찰인 불국사 주지 자리는 너무 바빠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양한 일붕 스님은 미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에 속하던 60년대 초에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보다 더 많은 나라를 돌아본 일붕 스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 일대의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움직이고 있다. 세계의 중심이 옮겨간다는 것은 문명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나 한 개인이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더구나 경제발전이 늦은 후진국에서는 국제조류를 재빨리 읽어 거기에 맞도록 대처하는 슬기를 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약소민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대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강대국이 되려면 강대국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 괜한 고집을 부리다가는 망신만 당하고 손해만 보게 된다. 어서 빨리 미국으로 건너가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명예가 보장되는 대학 교수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절인 불국사 주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만족했을 것이다. 일붕 스님은 그렇지 않았다. 항상 보다 새롭고 보다 향상된 길을 찾았다. 길을 찾았다고 생각되면 그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꼭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다. 또 대부분 꿈을 실현시켰다. 일붕 스님은 말한다. 언제나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 나갔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원대한 꿈과 큰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의 빛을 남긴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다 같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을 실현시킨 분들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잃은 민족은 죽은 민족입니다. 우리 한 민족이 수많은 외침을 받았어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용기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붕 스님이 이렇게 외칠 때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을 때였다. 바라던 기회가 왔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초청한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1년 기한으로 출국했으나 캘리포니아 대학과 하와이 대학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어 동양학, 비교 종교학, 불교 철학 강좌를 맡아 강의를 하면서 보교에 힘썼다. 미국에 도착한 즉시 일붕 스님은 미국 불교계를 둘러보면서 한국 불교의 씨앗을 뿌릴 방법을 알아보았다. 당시 미국에는 스리랑카, 일본, 자유중국, 몽골 등에서 불교를 포교하고 있었다. 우리 한국의 불교는 아예 싹조차 자라지 못한 불모지라는 것도 호재가 되었다. 원래 포교를 위해 미국에 건너간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불교계의 실정을 알고 나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본국으로부터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아 사원을 세우고 신자 수를 늘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서즈키 같은 불교학자가 선에 관한 영문 서적을 많이 낸 데 힘입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심지어 중국과 한국이 선으로 읽고 쓰는 말을 젠이라는 일본식 발음으로 퍼뜨려 미국인들이 선이라면 몰라도 젠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본 일붕 스님은 이렇게 다짐했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거의 모든 것을 배워놨다. 불교는 우리가 고스란히 가르친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교를 배운 일본은 서방 세계의 우리보다 먼저 불교를 포교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곧 따라잡고 앞설 수도 있다. 나는 동남아와 유럽의 명문대학을 모두 돌면서 교수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 또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시작하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저력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아닌가.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학자들은 일붕 스님과 비교도 안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몇십 년을 빨리 시작했고 그동안 무시 못할 만큼의 탄탄한 포교 실적도 쌓았다. 그 넓고 넓은 미국 땅에 단 한 개의 한국절도 없을 때 일본 사람이 지은 절은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가는 곳마다 일본의 절이 있었다. 불교학술단체도 대부분 일본인이 만들고 주도하는 것들이었다. 한국 불교는 다른 나라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때도 계속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다. 해외로 진출하기는커녕 불교 신자가 이민을 가서도 참배할켜 보용 법당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종교로 바꾸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일붕 스님은 고민을 거듭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를 계속 찾았다. 이러는 사이에 닳고 막던 일붕 스님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다. 한번 하기로 마음먹은 일을 포기하기는 싫고 확실한 수업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일봉 스님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났다. 옳다. 바로 그거야. 교포들이나 동양인을 상대로 한국의 불교를 알리기에 앞서 미국 서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먼저 신자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다. 본격적인 활동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부터 시작했다. 돈을 절약하려고 점은 외국인 교수를 위해 캠퍼스 안에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자고 아낀 돈을 모아 일반 가정집에 전세방을 얻었다. 집 앞에는 대패지를 한 판자에다 먹물로 일봉선언이라고 쓴 감탄을 붙였다. 미국 땅에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선방은 이렇게 일봉 스님의 사비로 탄생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빌보드 간판이 하늘을 가릴 것처럼 솟아있는 거리에서 조그마한 나무에 먹물 글씨로 쓴 간판을 본 미국인들은 매우 신기하게 느꼈다. 첫 제자는 대학을 마친 완델 와그너란 사람이다. 그는 일봉 스님이 학교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선원으로 와 한국의 선불교와 좌선을 설법하는데 감동을 받아 제자가 된 미국인이다. 일봉 스님은 그에게 도심이란 한국식 불명을 내렸다. 그는 비구승이 되어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는 스님이 되었다. 일봉 스님의 예상은 적중했다. 완델 같은 지식인이 한국 불교를 믿게 되자 순식간에 수백 명의 신자가 생겼다. 나중에는 하도 사람들이 들끓어 집주인을 피해 다니는 즐거운 비명도 지르게 되었다. 이때 일봉 스님이 성공한 까닭은 한국 불교의 장점을 일본 불교와 비교하는 설명을 유창한 영어로 잘 했기 때문이다. 즉 지나치게 형식에 지중한 일본 불교보다 내면적인 수양이 중요하다고 믿는 한국 불교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쉽게 접근한 것이다. 일봉 스님이 이 시기에 얻은 제자들은 후일 한국 불교를 미국 전역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보배 같은 역할을 했다. 유진 와그너 씨는 법인이란 불명을 받은 사람으로 미시간 대학 재학 중에 불교를 믿기 시작하여 동남아 각국을 돌며 수도 생활을 한 사람인데 미국 불교 승단장을 맡고 있다. 네빌 워릭 씨는 하와이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불교를 포교하고 있다. 막스 씨는 심리학을 전공한 물교학자로 법심이란 불명을 가졌다. 루이스와 호르비츠 씨는 각각 도성도향이란 불명을 받은 여성들인데 피군이로서 여성 포교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간 일봉 스님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최초의 해외 포교사 자격을 주었다. 잠시 귀국했던 일봉 스님은 다시 필라델피아 주립 템플 대학의 종교학과 주임 교수로 초청받았다.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도 포교에 힘쓰던 중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일봉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대령 출신 스탠 피셔 씨가 신자들이 늘어나도 모두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다가 자기 땅 11만 평을 기증한 것이다. 세계 중앙선언센터를 지으라고 내놓은 이 땅은 버지니아 주 서부 뉴욕 워싱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스프루스런 산인데 경치가 유명한 곳이다. 스탠 피셔 씨가 선뜻 그렇게 큰 땅을 내놓자 그의 친구 헨리 씨가 나도 질 수 없다고 11만 평을 또 내놓았다. 모두 22만 평의 땅을 기증받은 것이다. 미국에서 불교를 위해 이렇게 큰 땅을 내놓기는 미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일본 스님이 밤낮으로 뛰고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그 어느 나라 서찰보다 훌륭한 신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일봉 스님은 제자들이 생길 때나 22만 평의 땅을 기증받을 때 모두 좋은 꿈을 꾸었다. 이 땅에는 1970년 세계중앙선원 기공식을 했고 세계순가 대학의 인가를 방하 한국 불교의 앞날을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일봉 스님은 1969년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룩했다. 미국 템플 대학에서 조당집 연구라는 논문으로 정식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다. 한국 승려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다. 조당집이란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갔던 신라의 스님들이 남긴 행적과 어록이 정리된 귀중한 자료인데 경남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장경각의 탐본으로 깊이 감추어져 빛을 보지 못했던 기록이다. 이 조당집의 가치는 한국 불교의 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담고 있는 점이다. 간결하기는 하지만 뿌리가 쉽지 않은 조당집이 일봉 스님에 의해 풀이되어 영어 논문으로 나오자 전 세계의 불교학자들은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불교 잡지 미들웨이는 이렇게 소개했다.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월라드 크리시의 조계종 선언 간판으로 발간된 일봉 서경보 박사의 한국 불교 조당집은 지금까지 유럽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 불교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불교 잡지의 편집장 알버트 씨는 머리글에서 지금까지 유럽에 알려진 선불교는 스즈카 박사에 의한 일본적인 것과 찰레스 초크가 소개한 것은 중국적인 것뿐이었다. 그러나 서경보 박사의 조당집은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선의 경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열어주는 문이라고 격찬했다. 일봉 스님이 논문을 발표한 지 26년이 지난 현대에도 한국 불교를 알고자 하는 서양의 불교학자들은 이 조당집을 가장 먼저 구해서 보고 있다. 이 논문을 뛰어넘을 만한 연구서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의 매스컴은 일봉 스님이 손 하나 까딱하는 것까지 신문 방송 잡지에 실을 만큼 절대적인 지원을 했다. 수수께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봉 스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이자 스님이니까 그랬겠지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거나 사실을 생각하고 가슴을 당당히 펴고 자신있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포교를 하던 여러 나라의 스님들은 민족 고유의 의상보다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복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일봉 스님은 언제나 한국 고유의 승복 차림에 머리를 빡빡 깎고 흰 고무신을 신고 육환장이란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이렇게 처음 본 미국인들은 아프카투어 소개하랴 했다. 어울리지도 않은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더 멋지다고 느낀 것이다. 어떤 미국인이 신기하며 물었다. 왜 머리를 빡빡 깎고 흰 고무신을 신습니까? 예, 우리 한국의 승려는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담고자 머리를 깎습니다. 흰 고무신을 신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대의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무신은 마른 땅, 진 땅을 가리지 않고 다닐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는 흰 고무신을 신기 전에는 집신이란 신발을 신었답니다. 미국인들은 반려들어 만져보고 좋다고들 칭찬을 했다. 일봉 스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국에 올 때마다 승복과 긴 고무신을 신고 108염주를 목에 걸고 머리를 깎았다. 이런 복장과 차림새를 한 일봉 스님의 제자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자 실제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한국 불교를 믿는 것처럼 보여 너도 나도 신자가 되려 했다. 그렇다고 그냥 신자들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풍속의 차이에서 오는 것을 바로잡기가 제일 어려웠다. 좌선을 할 때면 다리를 틀어 가부좌를 하라고 가르치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도망가는 사람까지 생겼다. 참고하는 사람도 가부좌를 들다가 뒤로 벌렁 넘어지기 일쑤였다. 합장을 하라고 해도 얼마 동안은 손부터 내밀어 악수를 하자고 하다가 움찔 놀라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카사 장삼을 입고 한국식 큰절을 하다가 장삼의 휘감기 앞으로 넘어져 코를 다치는 사람도 많았다. 참선을 하라고 앉혀놓으면 병에 걸린 닭처럼 끄덕끄덕하며 조는 것은 보통이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미국인들이 일봉 스님께 참선을 배운 이유는 현대 의학이나 과학이 못 고치는 신경성 노이로제 같은 문명병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천주교 신부 힌두교인 기독교 목사들이 종교를 바꾸어 불교를 믿은 일이 생겼다. 이때 일봉 스님이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선불교 연구서산대사의 선각이간보 조국사의 법어 수심결, 정해결 사문, 원둠성불론 등이 각 대학의 교재로 채택되거나 불교단체의 강의용 책자로 활용되었다. 일봉 스님이 미국에서 일으킨 한국 불교의 품은 국위선양의 효과도 있었지만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나도 노력하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총사 합장.